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네, 벌써 네. 8월의 마지막 목요일이에요. 시간 빠르다. 그러니까요. 네. 이 무더웠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이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코앞으로 추석이 다가오거든요. 이 추석이 되면 추석 차례상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어떡하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또 걱정인 게요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네. 장 잘 안 보잖아요. 네. 봅니다. 네. 장 봐요? 네, 물가 오르는 거 실감했어요. 그래요. 요즘 정말 뭐 하나 대형마트를 가도 뭐 하나 사도 정말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네. 변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 바로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에 적립률이 바뀐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7%의 적립률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배인 14%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100만 원 이상을 썼을 때 14만 원의 적립 혜택이 있다는 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와.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나 혜택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거 혹시 탐나는 전 쓰나요? 아, 이제 써야겠어요. 아, 진짜 네. 쓸 거예요? 네, 써야 될 것 같은 게 약속? 이거 아, 진짜. 네. 아니, 안 쓰면 손해인 것 같은 수준이라서 네. 진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혜택이요. 이번 주부터 해서 4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알뜰한 혜택 같은 것들 잘 챙겨 보셔서 추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그럼 생방송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이분을 기다리면서 항상 네. 아, 정말 제주의 맛과 멋, 그리고 재미까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이 사람. 바로 이길엔 코너의 주인공이시죠. 좌영국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길엔의 좌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옷이 굉장히 멋져요. 화려한데. 아, 네. 네. 항상 화려해요. 그렇기는 하죠. 네. 어떤 길로 다녀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하, 저번 주에는 시원한 해변을 따라서 걸었다면 이번 주에는 시원한 계곡을 따라 걸어보았거든요. 어떤 곳을 다녀왔을지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이건 여전히 나오는군요. 네. 일종의 좌영국 타이틀이에요. 아, 돈네코로.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서귀포의 대표적인 물놀이 명소 돈네코가 자리한 돈네코로입니다. 정말 시원한 곳. 창한 숲과 맑은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먼저 돈네코로가 끝나는 지점에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 오늘 식당을 먼저 들으셨네. 먹고 시작하네.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고소해. 야. 제가 지금 여기 돈네코 계곡 근처에 맛집도 있고 야, 볼거리도 많고 산책로도 굉장히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은 배가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분식류로다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맞겠죠? 간단하게. 걱정되는데. 중요한 게 있네요. 주문 좀 해볼까요? 리포터님. 네. 김밥 최대 몇 줄? 아, 제가... 야. 궁금하다. 때, 네. 김최 몇? 소풍 갈 때 되어 되면 우리 할머니가 직접 싸주셨거든요. 일단 10줄을 싸고 5줄은 아, 소풍 가기 먹는다. 전에 5줄 아침에 먹고 소풍 가서 5줄 먹고 하루에 10줄을 먹는 거죠. 다 그러셨나요? 야, 대단하네요. 여전한 그때 그 시절의 식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먹고 싶은 메뉴들을 고르고 골라 바로 주문 들어가는데요. 어봐, 간단하지. 때마침 몰려든 손님들 주문에 사장님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혼자서 김밥에 라면까지 주문한 음식들을 척척 만들어내시는데요. 사장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라서 돈네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네요. 여기 장사가 엄청 잘 되던데 사장님 주로 어떤 고객들이 많이 오십니까? 한라산 가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근처에 골프장 있거든요. 아, 골프장. 골프장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주말에 이제 육지에서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소문 듣고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게 여기 이게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네네, 맞아요. 딱 로타리에 있는 네네, 맞아요. 정말 휴게소 같은 1인 가게 운영 노하우는 바로 셀프 배식.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해도 힘들지 않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겨운
정겨운 가게고 네. 그리고 정말 정겨운 오래간만에 어릴 적 생각하면서 먹던 그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해주던 그런 분식집 그 맛있는 그 라면 자 정겨운 추억의 맛 속으로 지금 당장 빠져볼까요? 정성 가득한 김밥과 무채와 콩나물이 들어간 시원하고 칼칼한 라면의 환상 궁합입니다. 너무 배고파. 너무 기다렸어. 진짜요. 올 라면 분식 느낌. 아 이거 콩나물 라면이에요? 콩나물과 면발을 한 입에 후!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꼬치올기 단 면발이 정말 맛있지. 양도 많은 거 같고. 아, 집에서도 라면 먹을 때 콩나물 넣으면 좋고 라면에 콩나물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 국물로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고 김밥 두 알 한 입에 쏙. 아 저거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 국물에 김밥 찍먹. 사실 어떻게 먹든 다 맛있죠. 밥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 안에. 재료가 더 많은 게 더 맛있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 맞아. 저렇게. 두 개씩. 두 개씩을 먹네. 라면에 화룡점정 구운 계란을 넣어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라면에 깊이를 더해준답니다. 이런 거 진짜 맛있게 먹네요. 네. 침 넘어간다. 아쉽긴 하죠. 아쉬워요? 아쉽죠. 아 그렇지. 와, 공깃밥. 너무 자연스러워. 라면에 또 밥을 안 말면 안 되지. 공깃 되게 작아 보인다. 다이어트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쵸. 반 공기 같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밥 한 공기가 이렇게 작아 보여요? 역시 아는 맛이 무서운 법. 라면이 좀 있어요. 자꾸 들어가는 게 멈출 수. 아니 아까 간단하게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너무 거대한 식사인데. 분식이잖아. 한 줄 평할게요. 서귀포 돈내코 계곡에는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 같은 분식집이 있다. 다 먹고 없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떠나볼까요? 오늘의 피서지는 돈내코 유원지의 원앙폭포. 원앙폭포 좋죠. 입구에 다다랐을 즈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제9호 태풍 종가리가 북상하면서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도 영향권에 접어든 건데요. 원앙폭포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아니 삼촌, 나 이게 지금 돈 내고 계곡 가야 되는데. 예. 오늘 그 태풍 음구 경보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절대 안 된대요. 다음 한번 오시고. 그래 좀 물 돌아가십시오. 저 물이라 발이라도 담고. 그거 안 됩니다. 단호하시네. 아 이대로 집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안전을 위해서 단호하신 거예요. 날씨가 그쵸? 왜 이래 날씨가. 아, 원래 정말 이게 계곡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야. 태풍이 와요. 너무 위험하다고 오늘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쉽지만 이렇게 그 제 어릴 적의 그 추억을 되살려서 여기 야영장, 여기 또 산책길도 굉장히 좋거든요.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은 바로 이곳. 그렇죠. 계곡의 멋진 풍경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기대했는데요.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돈내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저 혹시예요 지금? 와우. 아, 예전 학창 시절 생각이 파랗게 떠오릅니다. 아, 예전에 이게 전교생의 수련회를 차고 와가지고 텐트 치고 1박 2일 했던 기억. 제가 또 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옆에 쫙 자주 하면서 나를 따르나 했던 그 기억.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텐트 딱 들고 짊어 메고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놀면서 계곡에서 다이빙도 하고 수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시원한 수박. 추억에 지금 신났네 잠겨서. 그러게요. 잘 살고 있지. 보고 싶어 친구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계곡 물놀이 대신 야영장 숲을 산책했는데요. 촉촉하게 물놀은 숲을 걷다 보니 그 자체로도 힐링이었답니다. 숲길도 좋네요. 그러네요. 계곡에는 못 들어갔지만 맛있게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오히려 좋아하네요. 이게 여유지 뭐. 이렇게 조용한 데서. 뭘 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아, 나 지금 뭔가 했어요, 지금.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했어요. 사랑해요. 리포터님. 그네 뽑힐 것 같아요. 그러게. 너무 띄걱띄걱거리더라고요. 불안하긴 하다. 우리 아이들을 따야 되네.
양보할게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아, 뭘 또 먹으러 가요? 이번에는 예쁜 정원이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 예쁘다. 아, 이게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제가 돈 내고 계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북상 중이야.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좀 기분을 좀 업텐션 시키려고 빙수 먹으러 왔죠. 어떤 빙수? 제주 애플망고 빙수. 애플망고. 야. 상큼하고 달콤한 열대과일 애플망고. 부드러운 우유 얼음을 눈꽃처럼 갈아서 접시에 따라 망고를 한 가득 올려주는데요. 짜잔. 와. 애플 망고 빙수 완성! 비주얼이 좀 약간 남다릅니다. 와. 왜냐하면 다른 데 애플 망고 빙수를 보면 와. 뭔가 위로 이렇게 촥 가지런히 이렇게 뭔가 아보카도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큐브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잔뜩 쌓아놓은 데도 있고 한데 뭔가 제주도에 이게 돌담을 쌓아놓은 것 같이 이거 또 한라산이 이렇게 다 우뚝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인데 제가 설명 잘했나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사장님의 애플 망고 빙수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주 애플 망고 빙수는 망고 하나하나마다 브릭스를 다 체크하고 와요. 그래서 당도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중간 상인 없이 이제 농부가 직접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혀 냉동 없이 생과일만 가지고 적절하게 두껍게 썰어서 이 우유 맛과 너무 잘 어울리게끔 입에 들어갔을 때 그 상큼한 향기가 온전히 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도톰해. 도톰해. 그 뭔가 뭐 씹는 맛도 있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뭔가 풍미를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잘라본 것 같은데 뭐 망고 맛부터 제가 한번 맛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귀하다는 애플 망고 빙수. 역시 달콤함이 끝판왕이었습니다. 달아. 저는 애플 망고 빙수, 애플 망고를 먹을 때마다 뭔가 굉장히 맛있는 좀 식감 있는 홍시 먹는 듯한 느낌이 좀 난다고 좀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이게 또 약간 식감도 있네. 너무 싹 녹아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입이 그런데 아니야. 또 특징이 또 있는 게 팥이 있어요. 제일 좋은 팥으로 매일 남편이 이걸 또 삶고 아니 그 옆에 그 마트에서 그 사온 그 깡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그거 아니고? 전혀 그 깡통하고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깡통. 많아서 실례. 깡통도 먹을만한데 실례가 있어요. 팥과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팥을 형국 씨는 깡통도 잘 드실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아해. 좋아. 너무 잘 먹어. 어떠세요? 아, 그 말이 맞네. 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이 애플 망고에다가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부드러운 이 우유 빙수가 딱 섞이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팥 앙금이 이렇게 싹 먹어주니까 망고빙수에 팥을 잘 안 주는데요. 야, 독특하다. 아우, 쫀득하게 불었네. 죄송해요.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기분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우울하고 당이 좀 필요했는데 눈이 번쩍 뜨이잖아. 망고빙수 덕분에 입 포강 좀 했네요. 자, 사장님,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가 휴가지네요. 네. 아, 그러면 여기 이 동네가 또 유명한 휴가를 즐길 만한 그곳이 있잖아요. 네, 돈내코 말씀하시는 거죠? 돈내코 계곡, 네. 시원한 풍덩 수박. 비록 계곡물에 발은 못 담갔지만 야영과 수련의 장소로도 기억되는 시원한 휴가지 돈내코.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 자연을 즐겨보세요. 네, 뭐 이 돈내코는 워낙 제주도민들에게 휴식처 같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저도 예전에 돈내코를 갔는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더운 여름인데도 발을 담갔는데 발이 진짜? 시려울 정도로 너무 차가워서 다시 발을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입 통제가 돼서 즐기지 못하고 촬영도 안 됐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아, 좀 아쉬웠습니다. 좀 옛 추억을 또 되살리면서 네. 풍덩한 다음에 올 여름을 싹 가셔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돈내코 계곡을 가면 안전요원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없었죠. 네. 근데 이제는 이 물놀이 기간 동안 안전요원분들께서 이렇게 다 우리를 이렇게 이거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우리 또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뿐만 아니라
아니고 제주도 해수욕장도 폐장을 한 이후인 9월 15일까지는 안전요원이 계속 배치된다는 소식을 또 들었는데 돈내코 계곡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 돈내코 물놀이 안전기간은 이번 주 8월 31일까지로요. 이때까지만 안전요원분들께서 계시는데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물놀이보다는 돈내코 계곡이나 그 다음에 원앙폭포 주변을 산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서귀포에 가면은 아까 그 맛있게 드신 그 밥은 적고 내용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김밥과 콩나물이 들어간 라면. 이거를 꼭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게 드시고 싶으셨나요? 네. 저는 애플망고 빙수. 제가 라면 먹고 같이 먹어요. 그렇죠. 같이 먹으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저는 여름에 밥심이 아니고 빙심으로 산다고 얘기했나요? 빙심? 네, 빙수 먹고 저는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빙심 먹고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망고 빙수 또 금방 철이 지나가니까 늦기 전에 빨리 가서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자유구 리포터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소식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이분이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요. 진짜. 질투까지. 혼자만 좋은 데 다녀. 제발 좀 혼자만 가지 말고 뭔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입니다, 바로. 항상 좋은 곳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요. 정정우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곳에 혼자 다녀온 제주엔 현장의 정정우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에 갔다 와서 우리를 질투나게 할지 궁금합니다. 1년 중에 딱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 이 시기? 이 시기에만요? 그럼요. 1년 중에 딱 이 시기만 먹을 수 있대요. 무화과도 약간 해당되고. 무화과 맞아. 무화과 너무 맛있던데. 이때 먹어야 되는데. 뭔가 풋풋하고요. 시큼하고 상큼한 것인데요. 레몬? 레몬은 아니지만요. 바로 풋귤입니다. 자, 우리 제주의 풋귤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 풋귤의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풋귤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귤이 아니고 풋귤입니다. 풋귤. 1년 중 딱 45일만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풋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보기만 해도 상큼해. 와, 나 귤나무 아니야 이게. 이야, 귤향. 귤밭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상큼한 귤향이 진하게 퍼져나오더라고요. 덕분에 눈보다 코가 먼저 풋귤철이 되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알게 대표님.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무슨 곳이길래 이게 귤나무가 5와 10을 딱딱 바둑판처럼 딱 맞춰 그러세요? 정말 각이 딱 잡혀. 놀랍습니다. 풋귤 체험장이에요.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체험장. 그런데 말입니다. 청귤과 풋귤을 구분도 못하신 분들 참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귤과 풋귤은 무엇이 다른지 참 궁금합니다. 청귤은 일반 농가에는 없고 재래종인데 농업기술원 같은 데 가셔야 구경하실 수 있고 또 풋귤은 도에서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는 녹색귤이에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색깔만 다 푸릇푸릇하게 되면 전부 다 풋귤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풋귤은 이렇게 지정된 농가에서만 재배가 또 가능하고 농약 잔류량 검사가 끝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아까 오시다 보셨지만 저쪽 농약 친 데서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풋귤은 껍질이랑 알맹이랑 청도 담가드시고 드실 수 있는 거라서 껍질까지. 여기 이렇게 지정된 곳. 농약 잔류량 검사가 끝난 곳, 시험 성적서가 있는 곳에서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여물지 않은 초록색의 감귤, 풋귤. 예전에는 감귤의 품질 향상과 수량 조절을 위해서 그냥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풋귤의 영양 성분이 노랗게 익은 감귤보다 더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풋귤은 여름에만 만나는 별미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와, 그래서 저는 날씨가 너무 좋네 진짜. 저는 그래서 가끔 피곤할 때 이거 하나씩 먹어요.
무슨 또 이게 또 약도 아니고 여부. 무슨 피곤할 때 이런다고요. 진짜요. 정말 좋은 거라서 큰 거로 드릴게요. 야, 이 속살 봐.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얘가 탱탱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과즙이. 오, 과즙이 지금이 가장 비타민이에요? 풍부할 때. 지금이. 네. 터질 것 같아. 진짜 비타민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쉬어요. 야, 그게 다 구연산인 거야. 그래요. 생약 비타민. 네. 약이야, 약이에요. 맛있는 거예요? 와, 솔직히 이거 진짜 작업하시다가 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 몇 개는 아니고. 이럴 줄 알았어. 저한테 되게 많이 먹어보라고. 하나 정도. 아, 본인은 한 개만 더 장사가 좀 있나? 그렇지. 어떻게 좀 더 잘 익었나? 먹다 보면 한 컨테이너는 드시는 거예요. 청당 가드시면. 아, 그죠. 보통은 더 좋은 건 오세요. 그렇게 다 그러네요, 먹어서. 그러네요, 진짜로? 와. 풋귤 수확 시기인 지금이 가장 영양 성분이 많은 시기라는데요. 그냥 먹기는 너무 시더라고요.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네. 근데 짜잔! 이거. 이거 뭐예요? 풋귤 에이드예요. 풋귤 에이드. 상큼하잖아. 그러니까요. 대표님. 네. 청귤 에이드, 풋귤 에이드. 되게 많던데. 네, 보통 청귤 에이드라고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청귤이라는 재래종은 이제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결국 청귤이라고 판매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풋귤인 거예요. 풋귤 에이드가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셔. 자, 그러게요. 와, 향이 일단 뭐 먹고 마시기 전에 향이 맞아요. 너무 압도가 되세요. 이게 시원한 느낌. 저기에 이제 탄산수 섞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 그렇죠. 여름엔 딱이죠. 그러니까. 원샷 바로 가능하죠, 진짜. 제가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반은 비웠어요. 달달하면서도 새콤콤하죠.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죠. 조화가 비율이. 굉장히 잘 되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렇게 청으로 담가 먹으면 참 맛있네요, 보니까. 네. 달달하면서 새콤한 풋귤청. 지금부터 함께 담가볼까요? 모든 과일청을 만들 때 착즙액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설탕이 금방 녹아요. 대표님만의 비법이 굉장히 진하게 나겠죠. 설탕과 풋귤의 비율은 1:1. 그리고 사장님의 꿀팁인 착즙액은 4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요. 설탕이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은 다음 예쁜 유리병 안에 담아주면 풋귤청 완성입니다. 풋귤이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풋귤이라는 정식 명칭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풋. 이름을 제대로 찾아야죠. 풋귤 에이드라 풋 만들 수 있는 풋귤이 더 예뻐요. 풋귤 청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로 입맛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 입맛을 다시 돌아오게 할 새콤 달콤 풋귤 청입니다. 우리 많은 농가의 마음을 담아서 네. 급 풋귤 이행시 갑니다. 풋! 진짜요? 풋! 푹 들어가네. 풋풋한 첫사랑의 어머. 느낌처럼.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귤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와, 100점. 아, 좋은. 서양에 라임이 있다면 우리 제주에는 풋귤이 있다.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라임처럼 신뢰합니다. 풋귤도 다양한 음식에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풋귤이요. 어서 오세요. 네. 다양한 풋귤 요리를 소개해 주실 복수희 기능장님을 소개합니다. 풋귤을 우리가 시원하게 음료로는 먹고 왔는데 네. 아니 이 풋귤을 가지고 음식 재료를 쓸 수 있다. 네, 맞습니까, 저희가 요즘에 또 한식 디저트가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풋귤을 가지고 디저트류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료 말고도 자, 첫 번째 선보일 요리는 풋귤 콩포트입니다. 콩포트는 잼보다 만들기 쉬울 뿐 아니라 당 함량이 적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서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풋귤 생과육에 설탕이나 꿀을 넣고 화이트 와인을 넣어 졸여주면 끝! 탱글탱글한 풋귤 과육이 살아있어 씹는 맛이 더해지는 풋귤 콩포트입니다. 잘 구운 토스터와 함께하면 바쁜 아침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겠죠. 야,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좀 그러구나. 향이 네네네. 아 이게 풋귤은 정말 치명적이네요. 그래서 요거트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요. 일단 음식 앞에서 너무 많이 말아가지고 큰일 났다. 아 막 침이 고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오늘은 왜 이렇게 다들 먹는 맛있다. 얘기를 만 하는 거야 도대체. 저거 보세요. 저거 와. 보세요. 굉장히 빵이 너무 잘 드시네요. 무슨 ASMR도 아니고 소리가 막 다 진심으로 감탄하시더라고요, 기능장님께서. 과육이 씹히시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 과육의 껍질 있죠? 네네네. 그게 씹히니까 식감이, 아, 야. 아까 저거 갈아 넣는 거 봤어요. 흐르면서 되게 그 식감이 어마어마해요. 가지게 되거든요. 흑귤 그 껍질 쪽을 갈아서 넣으시더라고요. 네. 아, 맞아. 그게 또. 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와. 자, 먹는 재미까지 더해지는 다음 요리는 풋귤 브릴레입니다. 풋귤의 아래와 윗부분을 잘라내어서 설탕을 듬뿍 올린 뒤에 토치로 설탕을 녹이는데요. 설탕이 다시 굳으면서 표면이 딱딱해지면 겉바속촉 풋귤 브릴레 완성입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야. 겉에는 바삭, 속은 촉촉.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통에다 올려놓고 감귤 그럼요, 구워서 먹기도 하잖아요. 단짠 단짠 말고. 맞네. 단신 단신. 단상 단상. 아, 단신, 네. 단신 단신. 단신 단신. 여기 이렇게 드시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과육 씹히는 소리랑 설탕이 이렇게 깨지는 소리랑. 네 맞습니다. 이야.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디저트는 풋귤 강정입니다. 조청과 설탕 그리고 풋귤청을 넣어 잘 섞기만 하면 되는데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견과류를 넣어 뒤적여줍니다. 조청에 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에서 내리고 그릇에 담아 넓게 펼쳐주는데요. 이때 풋귤칩 하나를 얹어주면 상큼하면서 모양도 예쁜 풋귤강정 완성입니다. 야. 구수한 맛과 상큼한 맛이 만나는, 네, 어떤 맛일까. 먹어보겠습니다. 입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뻥튀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보리맛 과자를 이용해서. 네. 보리맛 과자? 네. 고소한데 상큼해요. 아침 풋귤 따시느라고 상큼해요. 딱이 표현이 맞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실 충분한 자격이 되십니다. 아니, 이 조합이 되게 신기하다. 네네네. 구수한데 상큼해. 요거는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용으로 다 주세요. 보기만 해도 상큼한 풋귤 음식들. 집에서도 함께 만들어보세요. 청귤! 아니죠, 풋귤이에요. 우리의 건강과 입맛을 챙기기 위해서 겨울엔 감귤! 여름엔 풋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름철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뜨고 있는 초록색 귤, 풋귤. 올여름 새콤한 풋귤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아, 우리 정정호 리포터는 혼자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웬일이에요? 아, 또 의리 스튜디오가 지금 달라졌어요. 야, 제 앞에 향 느껴지세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게? 달콤한 향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만났던 풋귤입니다. 아. 자, 풋귤 강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요? 직접 만든 거예요? 아, 그럼요. 이 풋귤도 제가 직접 손수 딴 거고요. 그 풋귤을 가지고 만든 디저트입니다. 와. 이 풋귤을 이용한 디저트, 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 밀뻥튀기 과자를 이용해서 만든 이거죠, 풋귤강정. 예. 여기 앞에 있잖아요. 화면에 보시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구상구상. 네. 구상구상. 맛을 한번. 진짜요? 우리 먹어도 돼요? 먹어도 그럼요, 되는 그럼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우리 저희 한 입씩 하죠. 그만 부러워하고. 네, 저의 손맛이 가득 담긴. 맛있어요. 어때요? 아니, 진짜. 진짜 구상구상. 구상구상. 완전 구상구상. 겉바속촉 그 느낌도 나고. 여기 견과류를 넣어서. 그럼요. 더 이렇게 간식으로, 영양 간식으로도 좋고. 이 청귤향이 입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귤향을 좀 더 내고 싶다. 그리고 과육을 좀 더 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서 보였던 콩포트 있죠. 그걸 좀 더 넣게 되면 더욱더 깊은 우리 제주의 풋귤을 가득 음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항상 이제 앞으로 이런 나눔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정우 리포터 칭찬해요. 풋풋하죠. 네. 다음에도 기대할게요. 맛있는 고생하셨습니다. 거. 고생하셨습니다. 청귤은 남자. 청귤 같은 남자. 네. 풋귤 같은 남자.
자, 이번에는 생방송 제주엔 이번 주 제주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이주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래간만에 이분을 만나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박성우 네.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원소정 기자께서 나오시면서 자리를 좀 굳히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 우리 원 기자가 워낙에 좀 출중하게 잘하게 됐는데 또 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원 네. 기자를 기다리셨을 우리 시청자님께 네.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왜요? 우리 박성우 기자님도 네. 오늘 한번 산뜻해 보자고요. 네.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소식 전해주실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요. 예, 이제 제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겠죠.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기는 한 것인지 한동안 좀 소식이 없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에 이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나뉘는 문제이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23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배정됐던 예산이 173억 원이었으니 한 60억 원가량이 늘어난 것이죠. 설계비 명목으로 올라간 금액이고요. 또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텐데 이 환경 영향 평가의 용역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특히나 네. 그 기본계획 고시가 계속 지금 발표가 안 나고 있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예상대로라면은 진작에 좀 진행돼야 했을 제2공항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야겠죠. 이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좀 아직도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업비 조정이나 또 항공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관련된 이 선행 절차들은 다 마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공항 건설이라는 게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참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결정을 미루는 거는 정부인데 좀 애먼 도민사회가 조금 시끌시끌하는 모양새거든요. 최근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조속히 결단하고 고시를 하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또 전달하기도 했고요. 이를 두고도 좀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비롯해서 제2공항 찬성단체 같은 경우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에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일단 오영훈 지사는 이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한 것이 제2공항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주도가 권한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은 했는데요. 이 제2공항 사업이 앞으로 갈 길이 워낙에 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쌓여온 서사도 상당한 만큼 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지난한 서사도 있었고 그 안에 도민 사이에 갈등도 있었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면서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좀 잘 유의 있게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조금은 좀 흥미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먼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리는 네. 그런 공상과학 만화 그리기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현실화가 네, 되나요? 네, 이 해저의 터널을 뚫어서 이제는 제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놓는 상상 누구나 자유롭게 해왔을 텐데 이 문제를 좀 상상 차원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직접 다루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의원들이 제주 서울 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사실 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이 해저터널의 문제는 그동안 제주에서 다뤄오지는 않았었고요. 주로 호남권에서 좀 다뤄지던 주제였습니다. 해저터널을 뚫게 되면 아무래도 이 호남권을 경유하는 이제 수많은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좀 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이게 제주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뭐 대선이나 총선 이런 좀 대규모 정치 이벤트가 진행이 될 때는 이 해저터널 이슈가 좀 반강제적으로 좀 소환이 돼 왔어요. 그런데 제주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이 사안을 다룬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문제는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의 찬반 갈등도 좀 명확하게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사실 그렇죠. 네. 일단 좀 찬성 측 의견부터 보자면은 우선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은 지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그간 제주에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좀 여건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는데요. 당장에 이 해저 터널이 연결이 되면은 물류 조건이 훨씬 수월해질 테고요. 특히 뭐 태풍이나 폭설과 같이 악천후로 항공기가 뜨지 못하면 좀 고립되기 일쑤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단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장점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 역으로 보면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불릴 만한 사안인데요. 당장에 이 섬이라는 특수성을 잃은 제주가 과연 매력을 유지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이미 사실 제주의 제1산업이라고까지 이제는 칭해지는 이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제주 여행을 오면은 뭐 2박 3일에서 뭐 길게는 뭐 4박 5일까지 머물다 가고는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제2공항이 지금 추진 중인데 갑자기 해저터널? 좀 뜬금없는 소리 아니야? 이런 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항공 이용자의 70% 가까이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2공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특히 이 해저터널 사업비가 16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가까이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제2공항 사업비의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까지 넘는 이 해저터널 공사가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에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좀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뤄진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다음번 뭐 지방선거나 뭐 대선과 같은 일정이 생기면은 좀 다시금 불을 지피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큰 프로젝트라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좀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서귀포시 예래동에 사실상 좀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던 곳이기는 하죠.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9년 만에 재시동된다는 소식입니다. 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기존의 사업은 유원지를 짓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전환되는 것은 이곳에 도시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리가 JDC로 불리는 이 기관에서 1호 프로젝트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죠. 그동안 방치되었던 건물들 두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미 이 부지 안에 뭐 도로나 또 뭐 가로등이나 뭐 전신주나 이런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허물지도 못하고 또 유지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좀 방치될 수밖에 없던 부지였는데 이제 여기에 도시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요. 현재 지금 토지 분쟁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리 좀 사전에 이곳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정률이 65% 정도에서 지금 중단됐었던 건물들을 100여 동 가까이가 되는데 이 건물들도 활용 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뭐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넓히겠다고 하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방금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 좀 흉물스럽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좀 걱정이 많았을 텐데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좀 멋지게 대변신에 성공을 해서 지역에도 또 제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문화가 소식들을 모아서 듣는 시간이죠. 주말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원도심의 구옥을 개조한 갤러리에서 마음 따뜻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일어나는 전시 제목,
엄마 없는 엄마를 위하여입니다. 엄마 없는 엄마를 위하여 전 씨는 저희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엄마는 몇 해 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는 엄마랑 엄마 있는 엄마 간의 대화를 보면서 엄마 없는 엄마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선 몇 년이 지나고 제주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결국에는 엄마 없는 엄마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가들은 그들의 삶과 작업으로 예술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데 그러면 정작 그들은 누구한테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을, 김태헌, 박혜빈 등 3인의 작가. 올 초부터 몇 개월에 걸쳐 갤러리에 머물며 창작 작업을 하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며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기획을 말씀드렸을 때 좀 다들 좀 뭉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공감하고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열린 주제로 작업에 대한 거, 예술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거를 주제나 소재로 삼아서 작업을 좀 부탁드렸고 다행히들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작으로들만 60점, 60여 점이 지금 전시 중입니다. 나이대도 작업의 형태도 다른 세 명의 작가. 그들이 제주에서 느낀 공감과 위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시간들은 예술가, 가족, 자신 앞의 삶, 공감 등의 주제로 페인팅과 드로잉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라보는 정변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가들을 제주에 초대해서 제주에서 좀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뭔가 좀 공감받고 위로받으셨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이야기들, 시간들, 그리고 바라봤던 장면들 이런 것들로 작업들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작업들의 결과들이 또 다른 도민들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작업은 물론 여러 책을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기도 한 김태헌 작가. 따뜻한 색깔의 그림으로 보는 이들을 미소짓고 명랑하게 만듭니다. 박혜빈 작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주를 오가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촬영했던 장면들을 소재로 삼아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별을 보러 갔던 금악에서 바라봤던 어떤 풍경 그리고 그때 했던 어떤 놀이 이런 것들이 작업의 이미지로 오게 됐죠. 구체적으로 어디 공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또 다른 어떤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여서 두 팔 벌려 크게 호흡하거나 풍경 속을 떠다니고 때론 별빛 쏟아지는 밤에 그 자신이 별이 되기도 하며 제주 자연 속에서 깊은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네요. 김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화자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화자는 작가 본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료 작가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슬로건 아니면 당부 이런 얘기들이 적혀있는 글과 함께 드로잉 작품을 내주셨고요. 작품을 보며 우리 또한 위로받고 따뜻해지는 느낌인데요. 작가들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란 아마도 작품을 보고 공감해주는 관객들이 아닐까 싶네요. 재미있게 그림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저 노 예술가가 또 어떤 작업들로 우리를 감동시킬 것이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를 궁금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열립니다. 2024 제주 여성영화제 일환으로 열리는 제주 시내 페미학교인데요. 터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소비자를 지지하는 것,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영상, 특히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쉽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제주 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본 영화제 하기 전에 제주 여성영화제를 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상영회를 저희 3회 정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상영회입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제주 여성영화제. 그동안 꾸준히 제주와 여성, 다양성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상영해 제주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상영은 그에 앞서 열리는 부대 행사로 모두 대편의 영화가 준비됩니다. 코랄 러브는 강정 마을의 강정 바닷가에 있는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경기지가 들어서면서 연산호 군락지가 서서히 파괴되는 과정인데 그 아름다운 연산호를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을 담은 영화거든요. 두 번째는 비자림노에 대한 얘기예요. 유빈과 건이라는 작품인데 주인공들이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얘기를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빈과 건이라는 작품을 저희들이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제2공항이 들어서면서 멋있는 카페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공항 얘기도 좀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변화에 가는 제주에서 여전히 그 터전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세 편의 영화. 그리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전시까지 마음의 눈으로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네요. 이 제주의 환경을 주제로 한 세 편의 단편 영화가 준비가 됐습니다. 네. 8월 31일 날 또 무료로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전시도 좀 흥미로웠어요. 엄마 없는 엄마를 위하여. 이 제목이 좀 흥미로웠는데 사실 예술가분들은 누군가한테 공감을 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예술가분들도 가끔은 위로받고 싶은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작품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8월 31일 토요일의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서 무더울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9월 1일 일요일 날씨입니다. 대체적으로 구름 많고요. 흐린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제주도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여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이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벌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신 분들 이번 주말부터 벌초에 나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근 5년 동안 벌초 작업 과정에서 생긴 안전사고를 살펴봤더니 80% 이상이요. 바로 이 시기, 요맘때 8월에서 9월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예초기나 농기계 쓰면서 특히나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안전장비는 꼭 잘 갖추시고요. 사용법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벌초 작업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들 많이 모아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